신발 벗고 있는 것 같죠 조성주? 그렇죠. 조성주 신발 벗거든요. 조성주 지금 분위기 제대로 썼습니다. 수직 상승 중이에요. 네, 완전 날아오릅니다. 잠깐 2연패해지면서 슬럼프가 올 것 같아요. 이런 엄살도 부렸지만 개인 리그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게 진정한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조성주예요. 김준호를 만나게 되는데 김준호도 그냥 김준호가 아니라 김유진을 상대로 꼭 승리를 한 김준호인데 조성주가 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시는 덜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에서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었던 김준호 선수란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소방수 역할, 에이스랑 충분히 안정감 있는 마무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에이스의 숙명인데 김준호 선수가 과연 그것을 이 중요한 무대에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이 선수가 더 클 수 있느냐,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가능할 수 있는 잣대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테란전 9승, 프로토스전 9승 3패 조성주와 테란전 4승 4패 김준호가 만났습니다. 여섯 번째 게임 출발하겠습니다.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펼쳐지는 김준호 대 조성주의 경기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SK텔레콤. 자, 11시에 프로토스 2연승을 거두고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그리고 1시에 테란 조성주 선수입니다. 일단 이사는 하지 않았어요. 네, 조성주 선수는 강남 테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냥 해도 이기는데 뭐하러 강남 테란 가서 네, 게임을 지느냐. 진어의 에이스 조성주 선수 혹시 밑에 쪽엔 다른 거 쓰셨다가 접으신 건 아니겠죠? 예리하시네요. CJ 엔투스 오늘 꼭 이겨주세요. 네. 한 경기만 승리를 한다면 플레이오프로 올라갈 수 있는 CJ 엔투스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해서 조성주가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 그렇죠. 네. 이번 4라운드, 3라운드가 이제 끝장날 수도 있는 마지막 카드 조성주가 이제 출격을 했고요. 두 팀 모두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뭔가 이제 김준호 선수가 에이스 견제자로 많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승률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분명히 에이스라면 듬직함, 확실한 마무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마무리 투수가 나가서 방어를 막 4, 5 이러면 누가 마무리 투수 쓰겠습니까? 마무리 투수는 세이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무리 투수가 막 5승, 6승 이렇게 쌓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뒤에 타선이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의 뭐 터프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이럴 그렇죠. 때 세이브를 하면 터프 세이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에 올라온 조성주 선수. 네. 그래도 이번 3만 넘고 나면 진에어 입장에서 어차피 테란 대 테란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정우영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성주도 김준호만 넘으면 충분히 진에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상대가 강하긴 강해요. 상대 전적을 찾아봐도 저는 뭔가 조성주가 앞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합쳐보니까 6대 2 정도로 김준호가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간 상성이 김민철 말고 또 이 김준호 선수에게도 있는 조성주네요. 네. 경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조성주. 일단은 건설로 혹시 네. 바깥쪽으로 자리 한번 잡아보죠. 뭐 프로토스의 병력 특히나 막 거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성주. 그렇죠. 네, 정말 아주 거신을 보면 원래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달라붙어서 거신을 잡고 빠지는 이런 식의 아주 터프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조성주 선수라서 네. 최고와는 달리 네, 상당히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사실 거신을 보면 지상 경력이 조금 뒷걸음을 쳐야 되는 게 가야죠. 거신 네. 보면 원래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거의 아이돌 만난 소녀 팬들처럼 해변과 네. 불곰이 거신만 만나면 무조건 네. 달려듭니다. 달라붙어요 그냥. 네, 사실 그런 식의 플레이가 약간 문제가 됐던 게 2연패 빠질 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다가 상대방들이 좀 알아차려서 면역이 돼서 조성주 선수가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는데 그러면서 본인도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약간 수비적으로도 해보고 뭐 다양한 플레이를 해봤지만 역시나 나는 거신 보면 뒤에 닥쳐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네. 라는 생각을 더욱더 이제 좀 키워서 온 게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인터뷰 통해서 김준호 선수가 약간 오버하셨다 조성주 선수가 근데 조성주 네. 선수는 자기가 오버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하던 대로 했을 뿐인데요. 네, 네. 하던 대로 했는데 그날은 경기가 뭐 질 수도 뭐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거지 내가 그날 유난히 이 신논현역에서 사람 많을 때 모든 네. 사람과 저런 상황을 좀 많이 맞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오버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성주는. 그렇죠. 나는 원래 이런 걸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순간적인 마치 농구에서 크로스오버를 보는 듯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상대방의 페인튼 동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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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결국 빠져나왔잖아요. 앞마당 쪽에 사령부도 거의 다 완성이 됐고요. 근데 로봇공학설 진짜 빨리 올리는데요. 지금 5분이 이제 막 지났거든요. 네. 반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조성주 선수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거신을 보고 바로 바이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선을 덮어보면 상대방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자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토스들이 좀 꼬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로봇공학설 좀 빨리 오는 것 같네요. 네, 네. 단축선 뽑고 그리고 빨리 거신 뽑고 위아래 수비하면서 업그레이드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해줄 것 같은데요. 워낙 또 뭐 그런 거 거신 본다고 해서 조성주 뒷걸음치는 선수가 아니라서 네. 네, 이건 전투에서 충분히 판가름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초반 출발은 뭐 특히 뭐 정말 와 뭐 이럴 만한 건 없지만은 워낙 또 전투 김준호 수비 뭐 공격의 조성주 이런 그렇죠. 네, 전투에서 뭔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해병을 눌러주고 있고 뒤쪽으로 크게 돌아서 정찰을 시도하고 있는 조성주 선수입니다. 뭔가 그 한 세트를 이긴 팀 쪽에서 좀 전략적인 승부수를 좀 많이 꺼내들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혹시 모르는 몰래 건물이 얻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건설 로봇이 한 바퀴 삥 돌아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상대 제2 멀티가 가능한 곳까지 올라왔습니다. 스캐너 탐색. 잡았네요. 네, 로봇공학 시설까지 눈으로 확인을 한 조성주 선수. 네. 충격탄 업그레이드는 완료됐습니다. 요즘 이제 스캔을 좀 많이 활용하는 캐논 선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스캔 잘 활용 안 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네. 그 누구든지 간에 일단 보고 출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최근 이 스캐너 탐색을 통해서 이익을 봤던 테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충격탄이 업그레이드 네, 너무 이렇게 파수기가 언덕 이외에 있는 것보다 아예 못 올라오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네, 간측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대 병력을 확인을 했습니다. 불공 2기와 네. 해병 8기 올라왔습니다.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못 나가게 하려나요? 예. 너무 느끼는데 네. 아예 가두려고 했었나요? 그대로 병력을 모두 소진시키기 위한 네, 움직임이었네요. 잡기 위해서 네. 김준호 선수가 약간 이런 식의 플레이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탐사력을 살린다면 좋은 플레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조성준은 지금 3병형에서 태클을 올린 것이 아니라 2병형에서 병력을 뽑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테나보다는 병력이 조금은 적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테크는 빠른데 병력이 없어요. 1군은 13기를 잡아냈습니다. 네. 네, 1군은 잡아내긴 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병력이 좀 많이 잡히는 바람에 3병형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의료선 나오는 타이밍에 확실하게 예전보다 강력한 타이밍은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분광기가 떠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탐사정을 10기 이상 잡았다면 포르토스가 다시 한 번 더 탐사정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 증폭을 연결체에 걸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3병형째를 올려주고 있고 우주공항도 군수공장 옆쪽에서 건설을 해주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네. 지금 뭐 무리하게 분광기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 병력은 어차피 의료선 나오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오! 썼어요! 와! 와! 이게 뭐 얼마짜리 방금 조성주 그렇죠? 표정이 네. 완전 일그러졌습니다. 그렇죠. 못 잡았거든요. 자, 조심해야 돼요. 분광기를 너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 병력도 받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분광기가 잡히면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나오면 나오면 들어가야죠. 왠지 더 화날 것 같은데요, 조성주는. 방금 스캔으로도 잡지 못했고 오히려 평소 때보다 더욱더 격하게 상대방 거신 머리 위로 다이빙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 밤까마귀 뽑습니다. 네. 그냥 짜증나죠? 네, 네. 어리네요. 근데 밤까마귀를 찍고 전차를 찍었어요. 네, 보통 의료선을 찍어도 되는데 이건 즉흥적으로 약간 바꾼 것 같거든요, 타이밍에 따라서. 네, 사령부를 하나 아래쪽에 사령부가 있어서 이거는 네. 관측선을 봤을 때는 약간 타이밍이 늦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자, 일단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수비. 있죠. 초반 네. 병력이 한번 잡혔기 때문에 네. 의료선 두 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화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역공을 올 수 있으니까 일단 안정적으로 전차 한 기 뽑고 좀 수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네요. 네. 광전사 4기를 태운 차원 분광기 그리고 관측선이 이제 도망가네요. 무섭죠? 밤까마귀가 네. 나왔고 다시 여기서 뽑겠죠. 네. 우주공항에 붙어있었던 기술실에는 병영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되게 조용하게 경기 운영을 초반에 일단 합니다. 조성주 선수가 약간 조성주답지 않은 네. 네. 약간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면 끝이거든요. 네. 우리 병력이 한번 다 잡혔기 때문에 연타가 이어지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요. 자, 오히려 만약에 연타가 이어졌다면 분광기에 좀 휘둘릴 수가 좀 있었는데 네. 병력이라도 본진 안에 잘 주둔을 하고 있었던 조성주 선수였습니다. 전차를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이게
뭐 전태양 선수 같으면 이 맵의 어떤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혀 준다든지 그런 식의 경기가 세 많이 나오는데 헤비테이션 스테이션을 레드에서 진짜 많이 쓰이고 거의 이제 어떤 지형지물에 대한 어떤 구도 파악이 다 끝난 상태라서 지금 딱히 전차가 할 수 있을 만한 일은 딱 많이 없거든요. 네. 네, 타이밍을 잡을 생각이라면 더욱더 늦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고유기사 3개는 앞마당에서 일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트리플은 떠서 멀티 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전차가 더 나온다면은 정말 말 그대로 러쉬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일단 전차 이 정도 뽑고 네. 자 일단 아래쪽 멀티를 먹어가네요. 그리고 병영 더 늘리고 있는 건 뭐죠? 오! 사유류선! 폭탄 들어? 지금 가는 루트를 보자면은 간축선! 간축선입니다! 뭔가 있어요! 근데 감시탑도 있고 관측선도 있고 네, 딱 걸렸거든요. 걸렸죠? 그렇죠. 폭풍 있죠? 활류도 있고 불멸차도 있고 이러면서 네. 병력을 아래쪽으로 돌려서 연결체 깨는 것도 아니고 활류 2호! 자 불멸차 두 개가 대기 타고 있고요. 반감하기 폭풍! 난리가 났습니다. 허신 두기까지 준비했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냈습니다. 진짜 완전 사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병력을 돌리면서 아래쪽에 뭐 우려선으로 돌려서 아래쪽 연결체를 파괴하는 그런 움직임도 아니었거든요. 네. 힘을 굉장히 많이 실었습니다 저기에. 지금 얼마짜리 러쉬였습니까 이게? 지금 뭐 부서 기술실도 못 따고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번 현재까지 피해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 나갔던 병력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김준호 선수도 뭐가 올지 몰라서 탐사정을 트리플은 지었지만 탐사정 자체를 많이 안 찍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약간 테란이 앞서고는 있는데 탱크가 많다는 점, 그 상대방은 불멸자와 기타 고테크 유닛이 많아져서 시간이 끌릴수록 테란이 좋을 게 없습니다. 네, 마음 급하죠. 네. 전차 4개, 해병불검, 의료선과 함께 러쉬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긴 했어요. 환상불사도 통해서 상대방 방금 오고 있는 것도 봤고 그리고 전차 수가 많다는 것도 봤고 있거든요. 이번 타이밍 테란이 진짜 센 게 고위기사가 이제 막 색이 됐거든요. 폭풍이 많이 없습니다. 자, 바이킹 한기 잔여 병력들로 수비를 해주고 있는 김준호 선수, 조성주 선수입니다. 자, 잘 막았고요. 자, 이 한 방을 막아내요. 자, 지금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근데 유닛이 많이 없어요. 프로토스가 유닛이 많이 없거든. 폭풍으로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위기사가 많이 없습니다. 자, 거신한기 잘렸습니다. 네, 그리고 광전사가 나와 있어야 뒤에 3방! 맷집을 하는 거예요. 3방! 3방이 나올 때는 거의 테란이 이기거든요. 아, 네. 일꾼을 벙커 많이... 완성 되기 전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차 내기와 함께 폭풍 머리 위에 폭풍 떨어져요. 불멸자랑 탱크 점사! 불멸자 탱크 탱크 점사! 자, 불멸자 탱크 모두 없어졌습니다! 아, 근데 전차만 내어주고 거신 쪽으로 아팠거든요! 자, 2호 병력까지 불멸자 잘립니다! 불멸자! 자, 강전사 그래도 네. 네, 불멸자 그래도 살았어요! 뒤쪽에서 추가 병력 합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고위기사가 없어요! 잘라먹고! 고위기사가 없어요! 자, 다시 해병불검 수적게 되는데요! 네, 고위기사가 없어서 저 불멸자 이제 뒤가 없습니다! 아, 불멸자 뒤가 없어요! 불멸자! 미리인데요. 김준호 일단은 병력들을 모두 소진시켰습니다. 네, 일꾼을 너무 안 찍었습니다. 김준호 선수 그대로 올라가죠. 네. 자, 불멸자를 1.4 해주고는 조성주 해병 불검으로 상대 안바당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뒤쪽에서 전차의 화력도 무시할 수 없는 지게러버. 네, 지상 병력 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멸자나 거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불멸자가 나오고 있지 않고요. 지금 한 방에 떨어집니다. 이건 거의 메테오예요, 메테오. 네. 승리를 위한 그런 축복으로.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는 김준호. 앞마당 쪽에서 계속해서 병력을 추가해주고 있는 조성조. 나가라 이거죠. 왜 안 그렇죠. 나가냐 이겁니다. 해병과 불검, 지게 로봇까지 러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신 한기 초라하고요. 본지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한 번 더 떨어지겠는데 안 나가면? 네, 자신도 진짜 의아할 겁니다. 왜 저런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사실 폭풍으로 첫 번째 드랍까지 잘 막았거든요. 지제! 신발을 제대로 벗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다시 신발을 신고. 그렇죠. 이따 들어와서 다시 벗고. 네, 딱 그 패턴인데 조성주 선수가 뭔가 자신이 기존에 해왔던 대로 신내다가 상대방이 막 들이 붓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일꾼을 많이 안 찍은 김준호 선수가 맞고 김준호 패턴을 했는데 뭔가 좀 새로운 모습, 반감하기 뽑고 전차까지 뽑아주면서 약간 숨을 고르는 그런 식의 플레이 때문에 김준호가 약간 말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대규모 전투 때 폭풍들을 해병과 불곰에게 많이 써주질 못했어요. 네, 수비는 본진에 들어왔던 그 수비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몸이 아주 뭐 건강한 상태는 좀 아니었었고 네. 조성주가 약간 타이밍을 좀 늦게 잡았으면은 병력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김준호 선수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바로 조성주가 나왔던 그 타이밍이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강연사가 더 모이거나 아니면 뭐 불멸자가 더 나오거나 거시는 좀 더 모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좀 줬으면은 예, 탱크가 오히려 힘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탱크가 오히려 앞에서 매칭 역할을 해주면서 뒤에 있는 병력을 다 살렸거든요. 그 병력에 그냥 그 상대방의 불멸자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아, 참 조성주 선수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게임하네요. 네, 아 진짜 그 김준호 선수가 만약 고위 기사가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고 예, 조금 더 부유한 상황이었다면 아까 그 자신의 본진 쪽에 들어왔던 견제 맞고 상황이 진짜 좋을 수가 있었는데 막았는데 또 상황이 좋지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조성주가 눈치껏 배를 잘 굴린 반면에 김준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약간 기세 싸움에서 조성주가 앞선 것 같네요.